2년 반 만에 육성 응원이 허용된 야구장 관중들의 함성과 힘찬 응원 속에 올해 프로야구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여 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경험해본 외국인 선수들은 비시즌 기간에도 유난히 한국을 그리워하며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보낸 추억을 SNS에 공유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올해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유난히 많은 선수들의 아내들이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두산 베어스의 새 외국인 투수 로버트 스탁 선수 역시 임신한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시카고 컵스, 뉴욕 매치를 거쳐 올 시즌 두산 베어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스탁 선수는 지난 1월 한국행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SNS에 번역기를 돌려 한국어를 적었는데요. 빨리 서울로 여행을 가서 한국 문화와 야구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한국 애호는 설렘을 전했습니다. 계약 당일에도 스탁 선수는 SNS에 두산 팬들에게 정말 많은 환영 메시지를 받고 있다. KBO 리그에서 뛰면서 팀의 우승을 도울 생각에 정말 설렌다, 가자 베어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아내 사라 스탄 역시 우리는 이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을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022년은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한국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죠. 스탁 선수는 지난 1월 스프링캠프 합류를 위해 먼저 혼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빠른 적응력을 보였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한국이 너무 좋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후 아내 사라도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그런데 사라는 현재 임신 중으로 올해 9월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첫 출산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사라는 한국에서 출산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됐다면서 한국 입국 전 우리는 한국에서 돌아올 때 3인 가족으로 귀국할 겁니다 라며 한국 출산 계획을 알렸습니다. 현재 사라는 홈경기, 원정경기 가리지 않고 열심히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팬들에게까지 한국 야구장의 응원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탁 부부는 틈나는 대로 서울의 명소를 함께 다니며 즐겁게 태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선수 중에는 올 봄에 이미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키움 이어로즈의 투수 에릭 요키시 선수입니다. 2019년부터 키움에서 뛰고 있는 요키시 선수는 기복 없는 투수로 4년 동안 에이스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와 아내 케일라 역시 한국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입국했는데요. KBO 리그에서 4년 차를 맞이할 정도로 한국에 잘 적응한 선수로 평가받았기에 이들 부부는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한국에서의 출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케일라는 지난 4월 1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몸무게 4.4kg의 우량아를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에릭 요키시 선수의 등판일과 아내 케일라의 출산일이 겹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인 선수가 요키시 선수를 대신해 이날 등판을 자처해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2014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지명된 키움 이어로즈 새 외국인 투수 타일러 애플러 선수입니다. 196cm의 장신 애플러 선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행이 확정되자 바로 SNS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다음 시즌 한국의 키움 이어로즈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도전과 경험, 한국에서의 추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즈 팬들 곧 뵙겠습니다 라고 기쁨과 설렘을 전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자랑스럽다며 한국행 소식에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지난 2월 5일 아내와 딸을 데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한국에 입국한 애플러 선수는 격리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운동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는 근황을 매일 전했습니다. 애플러 선수 부부는 한국 입국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에서의 일상과 방문한 곳, 먹은 것 등 모든 추억을 하나하나 다 SNS에 공유하며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당시에도 지인들이 궁금해했다며 자가격리 키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한 살 딸 브린리가 열심히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연습을 하는 장면을 올리며 딸이 젓가락질을 정말 잘한다며 자신은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 딸기라고 하는데요. 딸기 사진과 함께 내가 먹어본 딸기 중 가장 맛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한국에 온 첫 주말에는 구단에서 가족들을 위해 삼겹살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쌈을 싸서 먹는 모습이 아직은 서툴지만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플러 선수 딸이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는 바로 키즈 카페라고 합니다. 애플러 선수는 처음 한국 야구 마운드에 선 날부터 첫 승을 한 날, 가족들과 함께 아쿠아리움에 간 날, 별마당 도서관에 간 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늘 한국 야구에 대비해서 기분이 좋다. 지원과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한국의 아내와 함께 온 선수들은 더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투수 니킹엄은 지난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첫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아기의 태명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부르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죠. 처음에 킹엄 선수는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출산을 고려했지만 아내는 강력하게 한국에서 출산하기를 주장했고 결국 킹엄 선수와 한국행 비행기에 동승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에 대한 신뢰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한국에서의 출산을 선택했다고 말했는데요. 킹엄 선수 부부의 바람대로 지난달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3.64kg의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킹엄 선수는 처음에 가족도 없는 곳에서 처음 출산을 결정한 아내가 걱정이 됐었는데 한국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경험해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킹엄 부부는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 아기도 한국에서 낳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킹엄 선수는 지난 2020년 SK, 현재 SSG 소속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지만 팔꿈치 부상 탓에 두 경기만 던지고 불명예 퇴출됐습니다. 안 좋은 기억만 남긴 채 한국과 인연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하나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아이가 커서 야구장에 응원을 올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같이 캐치볼을 하는 날까지 오래오래 한국에서 활약하는 게 꿈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킹엄 선수뿐이 아닙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1m 98cm의 거포 DJ 피터스 선수도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피터스 선수의 한국행은 전 롯데 외야수 짐 아두치 선수의 추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역시 한국에 있는 동안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요. 한국에서의 출산과 산후조리원이 환상적이었다고 입이 마르도록 극찬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오히려 더 빨리 한국에 가자고 조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췄으며 한번 경험해보니 산모의 몸조리를 각별히 신경 쓰는 한국의 문화와 미역국을 먹는 습관이 세상 어디에서보다 안전하고 감동을 준다고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아기와 산모의 입장에서 출산을 돕고 두 사람의 건강을 위해 영양 가득한 미역국을 먹입니다. 여러 가지 마사지 등 다양한 회복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로도 유명하죠. 한국의 의료 기술과 산후조리에 관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선수들 외에도 LG 트윈스의 아담 플라코 선수,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한국 생활 4년차 같은 팀 동료 켈리 선수 가족, 한국 생활 3년차 삼성 라이온즈 뷰캐넌 선수 등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행이 결정되자마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와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는 모습이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과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활약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